오늘의 영상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미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미쏘 메이트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외에도 다른 미쏘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미쏘 메이트 영상으로 미쏘에서 무려 30만원치를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요. 미쏘에 이쁜 옷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미쏘 옷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같이 미쏘 제품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미쏘 제품은 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나시 티인데요. 나시인데 나시 니트 탑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이게 파이지도 않아가지고 어디든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퀘어 라인으로 빠진 나시고 이게 여기가 두꺼워요. 속옷끈이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기본템으로 딱 이 나시가 많이 파이지도 않았고 또 여기에 속옷 라인도 속옷끈도 안 드러나가지고 또 속옷이 비치지도 않아가지고 아주 입기 좋은 나시 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밑에는 다른 미쏘 제품을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짠! 그래서 이 밑에는 이 청바지 진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미쏘가 이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27이 있는데 28을 사가지고 허리가 조금 남기는 합니다. 남긴 하지만 이렇게 허리띠에 입거나 매고하고 하면 돼가지고 이렇게 이쁜 핏의 팬츠예요. 그리고 이게 왜 예쁘냐면 여기 이렇게 무릎에 양쪽으로 찢어진 트임이 있는 바지입니다. 핫걸을 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엉덩이 뒤에도 이렇게 트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약간 와이드핏이지만 너무 와이드핏이 아니어가지고 입었을 때 딱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멋스러운 바지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롭티에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위에 딱 달라붙는 나시랑 입어도 이쁜 제품인 것 같아요. 소재는 아주 얇은 청은 아닌데 그래도 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는 소재의 청이에요. 짜자잔!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반팔 자켓 두 개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딱 요즘 유행하는 얇은 여름 반팔 재킷이에요. 그럼 먼저 이 트위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요렇게 하늘색 트위드이고 트위드라고 여름에 너무 더울 것 같지만 얘는 안감이 없는 반팔 여름 재킷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면 손이 약간 비치는 정도의 얇기인 제품입니다. 이게 하늘색 트위드여가지고 트위더지만 여름에 더워 보이지 않는 딱 그런 색상이거든요. 또 이렇게 비카라가 있는데 이 카라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깨도 살짝 퍼프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엽고요. 두 겹으로 된 단추여가지고 입었을 때 좀 더 고급진 느낌을 줘요. 오픈하고 이렇게 입어도 예쁘고 이 나시랑 또 이렇게 잠궈가지고 더 여성스럽게 입어도 좋더라고요. 치마에도 예쁘고 바지에도 예쁜 친구인 것 같아요. 다음 자켓은 이 자켓인데요. 얘는 이 트위더보다는 조금 더 얌전하고 조금 더 약간 시크한 느낌의 자켓이에요. 얘는 앞에보다 더 얇아요. 완전 얇은 여름 자켓 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이 비치는 정도의 얇은 자켓 면입니다. 이 친구는 앞에 친구보다 조금 더 시크하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안에 이렇게 어깨 패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조비 분들도 부담 없이 딱 예쁘게 각이 잡혀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색상이 아이보리를 선택했는데 저는 여름에는 어두운 색을 안 좋아해요. 더워 보이니까. 얘는 딱 아이보리여가지고 또 약간 컬러가 딱 린넨 하면 떠오르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골반까지 오는 짧은 기장의 제품이어가지고 다 귀엽고 또 다리도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팬츠랑 자켓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쁜 블라우스 두 개를 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공주공주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쏘에 그런 제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의 고민의 끝에 두 가지 블라우스를 택했습니다. 둘 다 여름에 어울리는 컬러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입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하얀 블라우스가 집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얀 블라우스가 필요해서 딱 찾던 참에 이렇게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를 픽했습니다. 카라가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프릴도 되어 있는데 비카라여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 친구거든요.
이게 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 얇은 면이에요. 여름 면이어가지고 더울 걱정도 없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귀여운 게 팔 여기가 이렇게 퍼프예요. 근데 밑에 꽃무늬 처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동그란 퍼프가 되고 이렇게 내리면 조금 덜 퍼프가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기호에 맞게,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이 정도 올려서 입는 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어깨가 뽕 해가지고 보여드렸던 자켓처럼 다 한 이 정도 기장이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골반이면 골반 딱 이 라인인데 위에까지 다 이렇게 프릴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짐이 면 같은 면이어서 다림질하고 구겨질 걱정도 없어서 아주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당장이라도 바닷가로 달려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블러스인데요. 얘 또한 제가 좋아하는 어깨 퍼프가 이렇게 살아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까 전에 화이트 블러스가 너무 여성스럽고 공주 같아 하는 분들에게 추천이거든요. 얘는 카라가 이렇게 작은 카라로 두 번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블러스예요. 밑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커팅이 한번 꺾여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더 되게 포인트 되더라고요. 같은 청바지 입어줬는데 길이는 똑같이 이 골반 이쪽 길이 정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얇은 이 여름 얘가 딱 그 지짐이 천이거든요. 그래서 구김도 안 가고 이렇게 얇아서 통풍도 잘 되는 이런 여름 블러스예요. 이 여기가 퍼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가 잡혀 있어요.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여기도 어깨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지지미천에다가 스트라이프 무늬여가지고 굉장히 시원하고 또 마린룩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아주 아주 강추하는 블러스입니다.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진짜 데일리룩, 출근룩, 또 등교룩으로 연출할 옷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미소가 데일리하면서 또 여성스러우면서 요즘 유행에도 뒤치지 않는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여러분도 미소 쇼핑하시고 이렇게 이쁘고 트렌디한 데일리룩 연출하셨으면 좋겠으면 저는 앞으로 이 미소 지금 산 옷들을 열심히 입고 다닐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미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